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한마디만. 형님 저. 네, 예. 네. 일단 오늘 또 2부 사회에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또 저기 네. 한재석 씨가 부탁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아 어떻게 네. 한재석 씨하고 좀 평소에 많이 친분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뭐 저희 뭐 개인적인 모임도 같이 하고 저희 야구단이기도 하고 아, 뭐 친하게 된 지 10년 넘었습니다. 네. 사실 결혼식 2부 사회는 대중들 하객들 인사할 때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없겠죠. 자, 잠깐만요, 고준영 씨. 아, 참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아, 저 아까 장동건 씨 오늘 사회 보러 올라가셨거든요. 늦으셨어요? 아, 한마디만 하시고 가면 좋은데. 여기에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준영 씨. 한마디. 보러 왔는데 올라가셨거든요. 네, 좀 일찍 출발했을 거예요. 지금 차가 벚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어떻게 오늘 않네요. 네 이제 다 가시잖아요 한 분씩. 네. 벚꽃도 피고. 네. 좀 오시면서 차 막히시면서 벚꽃도 많이 보셨을 텐데 마음이 좀 이제 허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 받을 생각 없으세요? 자꾸 생각나게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두 분. 한마디 예, 좀 해주세요. 예. 네, 재석이 너무 사랑하는 후배. 그리고 뭐 흘미 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재석 씨하고 아무튼 재석이만 잘하면 뭐 아주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리라 믿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뭐 결혼식 의상이 어디 벚꽃놀이 하다 오셨나 봐요. 아유, 봄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또, 오늘 누구, 그러면 소개로 오신 거예요? 누구 초청으로? 네네,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그럼. 네네. 네. 선미 언니, 결혼 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네. 행복하게 살아요. 네, 선미 언니, 재석 오빠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예쁜 아기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설미 누나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랑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겠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결혼 생각 요즘 좀 들지 않아요? 못 되니까? 아직은? 알겠습니다. 빨리 올라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부럽죠. 언니가 부케도 받으라고 했었는데 네. 애인이 있었으면 받았을 텐데 아쉽게도 네. 받으면 생길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받을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개인적으로 2세는 좀 누굴 닮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아, 예. 아, 예.